자, 우리는 아비담마 공부합니다. 그럼 반복학습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해서 쭉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제 그게 막 물어듯이 쭉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반복학습이 되죠, 그죠? 자, 아비담마는 아비하고 담마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죠? 아비는 접두입니다. 아비의 접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영어로 하나는 above의 뜻이고 하나는 about의 뜻이라 했습니다. 자, above로 해석하면은 above는 높은 위에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뿐만 아니고 북방 아비담마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때 아비는 어바브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비법이라고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무비법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죠? 비근할 데 없는 법, 뭐 높은 법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법 단말을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우리 경에서 쓰러진 부처님 말씀 우리는 단말이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 말씀인 단말은 경에서 말씀하신 단말은 대기설법이라 했죠. 그죠? 예, 듣는 사람의 환경,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됐죠?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고유성질의 측면에서 어디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든 바보 천치든 하다 못해 듣는 사람이 개든 고양이든 그죠? 거기에 관계없이 뭡니까? 쫙 있는 그대로 법을 나열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비대기설법, 비방편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비법이라 합니다. 됐죠? 예, 이거 남북방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무비법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현장 스님께서는 두 번째 about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법, 법에 대해서 법을 연구하는 거, 그죠? 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죠? 참고하고 뭐 궁구하는 것, 그거를 아비담마로 봤습니다. 자, 부처님 안 계신 이 시대에서 부처님 계신 시대에서는 아비담마는 수승한 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뛰어난 법. 무비법 이렇게 되지만은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시대에서 우리는 뭡니까? 법을 대면해서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불자들의 기본, 그죠? 특히 우리 출가자들, 스님들의 기본 삶의 그죠?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 이런 의미로 현장 스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무비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아비담마가 이제 우리 현장 스님 그대로 저 법을 참고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슨 질문이 두 번째로 일어나야 됩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맞죠, 그죠? 자, 아비담마에서 법은 뭐라 했습니까?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 법 하면 두 가지 공리가 떠올라야 된다 했죠. 다 떠올랐죠. 그래서 두 가지 공리,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 그렇죠, 그죠? 자.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 요 두 가지 공리에서 이제 막 무한 확장해서 그죠? 이제 전개되는 게 우리 아비담마 이 책입니다. 그죠? 자,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확장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 개 이름은 그죠? 예? 뭐 진돗개도 아니고 똥개도 아니고 부르독도 아니고 세파트도 아니고 몇 개? 똥개가 아니고 몇 개? 됐죠? 그죠? 그 몇 개라 했습니까? 82개. 그죠? 82개란 말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비담마는 뭘 해야 됩니까? 이 82법을 개통 분류를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법 하면 일체법. 됐죠? 그죠? 일체법은 다시 뭡니까? 유입법, 무입법. 유입법은 다시 뭡니까? 예, 마음, 마음부수, 물질.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음부수 하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거지만은요. 공통되는 것, 뭐 해로운 것, 그죠? 아름다운 것. 등등등등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죠? 이 계통을 분류해 들어가는 것이 아비담마의 기본 관심입니다. 그것이 법을 참고하고 법을 대면해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우리는 계통 분류를 해갖고 특히 1장, 2장, 6장에서 이 기본, 그죠? 분류를 해 나갑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 카테고리인 첫 번째 영역인 마음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두 번째 영역인 마음부수 52가지를 다루고 있고, 6장에서는 뭡니까? 세 번째 영역인 물질을 다루고 있고, 6장 뒷부분에서는 네 번째 영역인 열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장, 2장, 6장이 아비담마의 기본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뭡니까? 예, 이 기본에 대한 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전개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1장에서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영역인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마음은 고유 성질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됐죠? 그죠?
대상을 아는 것, 그럼 두 번째 공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그죠? 이 세상에는 마음이, 그죠? 몇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됐죠? 아, 그걸 해서 뭐 해요? 아, 하기 싫은 분 안 해도 돼요. 아비담마는 뭡니까? 아, 그거 뭐 하면, 그죠?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상하게 했잖아요.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어깨를, 그죠? 이래 하시면서, 그죠?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착한 내 새끼, 그래, 그래,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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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고, 웃자고, 에? 요래 하신 게 경에서 부처님 말씀입니다. 방편설. 됐죠? 그 부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이래 하면 뭡니까? 눈물이 나고 기분이 좋죠, 그죠? 에? 맞죠? 그래서요, 이 삶에 지친 거죠?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죠? 에? 네, 마음도 편안해지고, 저래 오면 마음 편하고, 부처님 얼굴만 쳐다봐도 편하고, 행복하고, 좋고, 이런데, 그죠? 아비담마로 오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예? 아, 뭐 어렵습니다. 차비라. 됐죠, 그죠? 예? 실제로 그래요. 좀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야 아비담마가, 그죠? 그, 뭡니까? 이 직무 유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음이 몇 번 일어나고 사라진, 이거 연구를 안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왜냐면 찰나적 존재니까, 그죠? 자, 우리가 제가 보기를 들은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요새 백생생이잖아요. 100년 동안 내 안에서 마음이 몇 번 일어났는가. 이 정도는 국민 학생도 요새 스마트폰 갖고 두드리면,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마음은 1초에 1200번 정도 일어납니다. 상자부에 의하면. 됐죠? 그래, 다 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3조 7800억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뭐, 곱하기 그죠? 90억 인구, 뭐, 개, 소, 돼지, 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은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입니다. 됐죠? 그죠?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이라면 모른다는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예, 이거를 또 개통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됐죠? 그걸 막, 뭐 때문에 해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럼 뭐 합니까? 차 앞이라 가라. 됐죠? 가라. 예? 됐죠? 근데 가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요새 그죠? 요새 이 복잡한 그죠? 우리가 요새 학문이나 특히 뭡니까? 자연과학 부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 비하면 이건 아무, 새바로 피죠, 정말로. 그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분류를 해내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경지. 그렇죠. 하나는 마음의 종류. 경지는 분류에서 뭡니까? 당연 무슨 경지 나오면 욕계, 새끼, 무새끼 이런 게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경지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 그죠? 마음의 종류는 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합니다. 왜 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합니까? 업설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설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업을 갖고, 업은 뭐가 지어요? 우리 마음이 업을 짓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업을 이야기 안 한다면은 그 불교가 아니죠. 업이 왜 겁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업과 과보의 관계. 이걸 네 가지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한 마음. 됐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뭡니까? 89가지로 나눴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아비다마 길라잡에서는 뭡니까? 이 89가지 마음을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뭡니까? 이 설명하면서 마음을 전체로 뭡니까? 해로운 마음으로 분류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원인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 뭐라 했습니까? 나머지를 우리 아름다운 마음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 12개였죠. 근데 다 아시죠? 해로운 마음 12개. 그건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 18개. 그죠? 그 다음에 그런 30개를 빼면은 59개는 뭡니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됐죠? 그럼 아름다운 마음 크게 또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이 책에서는 분류를 해서 나갔습니다.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본 삼매의 덧 마음이라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본 삼매의 덧 마음을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한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게 출생한 마음입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요것만 우리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자세한 기준을 가지고 그죠? 쭉 이렇게 나눠보니까 89가지가 되더라. 이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면 우리가 도표로 보면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 제일 많았죠? 그죠?
자, 우리는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과보를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원인 없는 마음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인데 자극만 하는 마음 3개 제외하고 15가지가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이죠. 원인 없는 마음 중에 15가지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에서 있잖아요.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이 있었죠. 욕계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8개, 색계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5개, 무색계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4개 있었죠. 그죠? 이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재생 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요거 이해하면 정말로 이건 중급입니다. 그러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장 마음의 이해에서 업이 과보를 가져온다는 거. 과보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재생 연결식으로도 가져오고 삶의 과정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됐냐? 아비담마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보의 마음은 전부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여기서 무엇이 원인입니까?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됐죠? 요 여섯 개가, 그죠? 우리 그 마음과 함께 있는 만부수법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됐죠? 그죠? 요거는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런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은 막 일장은 아주 그 제대로 이해가 된 겁니다. 출생한 마음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도의 마음, 과의 마음. 출생한 하면 불교에서는 항상 그죠? 성자들의 경지고 네 가지로 분류하죠, 그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그래서 도와 가를 붙여서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됐죠, 그죠? 요렇게 하면은 89가지 마음이 싹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 출생하는 경지를 초선, 2선, 3선, 4선, 5선이라는 3매의 경지로 더 세분하면은 마음은 전체 몇 가지가 된다고 합니까? 121가지. 됐죠, 그죠? 세간의 마음은 전체가 81가지고요. 출생한 마음을 그 삼매와 본 삼매와 연결 안 시키면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1 더하기 8은 89가지고요. 세간의 마음 81개에다가 이 도와 과의 마음을 초선, 2선, 3선, 4선, 5선과 연결시키면은 도의 마음 20개, 과의 마음 20개 이렇게 되죠. 5 곱하기 4는 20입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81 더하기 40은 121개. 됐죠? 요것이 제1장의 내용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아, 2장은, 예, 209쪽입니다. 자, 만부수의 길라잡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부수는, 우리가, 그죠, 그, 아비담에서 81법 가운데, 82법 가운데 두 번째 카테고리가 우리 심소였죠, 그죠? 심소를, 우리 초급일전 연구원에서는 마음부수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부수로 옮긴 째따시카, 원어는 째따시카입니다. 이제 요렇게 되고요. 이것이 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석서들은 그 네 번째 줄을 보면은 분리되지 않음을 통해서 마음에 결합되어 있는 것 됐죠, 그죠? 그다음에 마음에 있으면서 그것이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5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09쪽 밑에서부터 둘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자 마음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것 됐죠, 그죠? 이것이 우리 만부수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0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10쪽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마음과 만부수들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왕과 그 수행원들의 관계와 비교한다. 됐죠? 자, 사람들이 비록 왕이 온다고 말하지만 왕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그는 항상 수행원들과 함께 온다. 맞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마음과 만부수와의 관계를 전통적으로는 왕과 수행원들의 관계. 됐죠? 그 다음에 요새 말로 하면 대통령과 뭡니까? 측근들과의 관계. 이제 요렇게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고 항상 만부수라는 수행원들과 함께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막 마음에만 초점 맞춰고 89가지를 했는데 이 89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뭡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고유성질을 보면 다 모아보면은 52개라는 겁니다. 됐죠? 52개인데 52개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만부수법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뭡니까? 그에 어울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대상을 아는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요즘
이 책은 도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죠? 2장에서, 1장에서도 206쪽 이제 다 외웠죠? 206쪽 도표가 제일 중요하댔죠? 그럼 2장에서 도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제일 뒤에 있는 것일수록 중요하겠죠, 그죠? 2장에서는 310쪽입니다. 310쪽, 311쪽 보면은 양면에 걸쳐갖고 도표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그죠? 그게 뭐 해놓은 거겠어요? 당연히 뭡니까? 마음은 89가지, 혹은 121개지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89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만부수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만부수들이 함께 일어나는가? 그거를 옆에 까만 거로 뭐 다 그 체크를 해놨죠, 그죠? 그걸 몇 개 적어놨죠? 그 밑에 보면 2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만부수법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해서 개수까지 쫙 밝혀갖고 양면에 다 해놨습니다. 됐죠? 우리가 만부수법들은 뭡니까? 이 도표를 보고 이해를 했다 하면은 중급, 이제 돌입했습니다. 됐죠? 그 핵심은 요 310쪽에 있는 요 도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아비담마 입장에서는 그죠? 이 만부수, 만부수는 내한테 일어나는 심리현상입니다. 그렇죠? 자기 매 순간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이 심리현상을 보고, 거기에, 그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요동치는 건가를 객관화시켜서 그걸 바로 보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저는 참다운 수행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자보에서 뭡니까? 아비담마가 윗바사나고, 윗바사나가 아비담마랍니다. 됐죠? 우리 물질도 중요하지만, 6장에 물질이 나옵니다만, 그죠? 우리가 1장에 마음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뭡니까? 만부수법은 이게 내 마음에서 요동치고 있는 적나라한 현상입니다. 이거를 고유성질별로, 고유성질별로 딱 해체를 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어떻게 윗바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그럼 이제 뭐 윗바산을 하니까 뭐가 보였다. 뭐가 보였다는 거는요, 그건 백발백중 잘 해봐야 사마탑니다. 니미타가 뜻하는 말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는요, 지금 죽으라고 뭐 근데로 그냥 탁 이러고 윗바산을 했는데 뭐가 그죠? 뭐가 되고 뭐 마음이 편해지. 그거는 뭡니까? 전부 잘 보면 사마탑니다. 그래서 자, 목표는 뭡니까? 310쪽에 있는, 그죠? 그 마음, 89가지 마음, 52가지 만부수의 상호 관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죠. 제2장의, 뭐, 그죠? 뭐, 한, 일종의 하나의, 이제, 목표까지는 아니고죠. 뭐, 목적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요래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그죠?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음부수법들과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악단에 비유하면 됩니다. 그죠? KBS 악단. 그죠? 그럼 옛날에 이봉조 악단, 뭐, KBS 옛날에 그거 할 때 이봉조 악단, 그죠? 우리 어릴 때인데 인기 좋았어요. 그죠? 그 이봉조 아저씨, 그죠? 에, 그래갖고, 그죠? 못생긴 사람 있잖아요. 딱 이러면, 그죠? 빵빵빵 하잖아요. 이게, 그게 우리 아비담마의 그 심소법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악단이 뭡니까? 52명입니다. 됐죠? 그럼 이봉자 아저씨가, 그죠? 땅땅이랑, 이봉자 아저씨는 이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이봉자 아저씨가 이래 할 때 뭡니까? 그러면 악단이 가만히 앉아있다, 52명 앉아있다, 한 사람이 한순간에 뻥! 이래 옆에 뺑! 하고 누구 평소 똥 치고 이래 앉아있잖아요. 그죠? 52개 악기, 52사람 가운데 적어도 이제 수십 명이, 적어도 그죠? 적어도 7명 이상은 뭡니까? 드럼을 친다든지, 베이스 기타를 친다든지, 음악에서 요새 음악 기본이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고 이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몇 개 악기, 많을 때는 수십 개, 그죠? 작을 때는 최소 7개 악기들이 뭡니까? 찰나 이름이 되죠? 찰나의 어떤 역할을 하니까 이것이 모이니까 우리는 그걸 묻고, 오, 아름답다, 그죠?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그죠? 요, 우리 악단이야말로 저는 요, 그죠? 52가지 심소법에다가 비유하면은 가장 멋지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수가, 이봉주 아저씨는 재미가 없으니까 놔두고, 그죠? 이미자 씨가 나와갖고 있잖아요? 동백 아가씨를 부릅니다. 예? 옆에 뭡니까? 52명 관원할 때는, 그죠? 나하고 이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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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 빰, 빰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적어도 수십 명이 매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 순간에 맞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모여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멋진 음악이, 그죠? 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예, KBS, 그죠? 그 전송, 그 무용수들 있잖아요? 무용단들이 나와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쫙 춤추, 이걸 뭘로 보면 되겠어요? 물질. 됐죠, 그죠? 내 몸뚱우리. 몸뚱이 배워하면, 그죠? 예? 우리? 몸뚱이가, 그죠? 그 무용수들이 춤도 추고, 그 뒤에 관현악단이 뭡니까? 심소법들이, 그죠? 그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그죠? 그 음색을 가진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게 뭡니까? 가수. 가수는 우리 마음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가수가 쫙 노래를 불러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됐죠? 음악을 탁 들을 때, 아비단마를 요래 응용시하고 딱 해체해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막 고급으로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뭐, 인정받는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을 재밌게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죠? 제 이야기는, 우리가 좀 불교적인 이 해체해서 보기를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 만나는 여러 상황에다가 다 적응시켜서 이해를 해보면은, 아비담마의 이 해체적인 시각이 매, 그죠? 여러 상황에 다, 예, 맞게 적응이 될 수 있다. 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를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 먼저 키워드로 알아야 될 게, 그 210쪽에, 그죠? 중간쯤에 보면은 첫 번째는 결합의 방법 있죠? 찾으시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조합의 방법 있죠? 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그 310쪽 도표에서 우리 그죠? 그 세로가 마음이 되었고 가로가 만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마음의 관점에서 그죠? 만부수, 그죠? 89가지 마음 각각이 몇 개의 마음부수법들과 함께 얻는가? 마음의 입장에서 관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조합이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르게 되고 뭡니까? 52가지 마음부수법들 각각이 1번 마음부수법들은 몇 개의 마음과 함께 하는가? 됐죠?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마음부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뭡니까? 이거를 결합이랍니다. 됐죠? 조합과 결합. 그렇게, 왜냐면 그죠? 이거는 뭐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마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느냐, 만부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느냐, 마음의 부수에서 관점을 살펴보면은, 그죠? 조합이라고 그러고, 만부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결합이랍니다. 됐죠? 네? 조합, 결합, 그럼 부처님이 조합, 결합 한글을 쓰셨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 삼빠요가를 결합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해놨죠? 결합의 방법에서 삼빠요가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합의 방법에서 상가를 해놨죠. 그죠?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삼빠요가를 조합이라고 상가를 결합이라 하면 안 되느냐? 그래도 되겠죠? 이건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번역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Y 이꼬로 AX 플러스 B 하면 Y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럼 반대로 하면 X 이꼬로 뭡니까? CY 플러스 D 이래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만부수의 정의입니다. 결합의 특징 해놨죠? 그거 보면 211쪽 자료에 그 세 줄로 나와있죠, 그죠? 결합의 특징대가 있습니다. 자, 요게 만부수의 정의입니다. 자, 어떤 게 만부수냐? 만부수는 1번,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2번, 마음과 함께 멸하고, 3번,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4번,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요렇게 정의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만부수입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뭐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함께하는 것. 이 네 가지로 해버리면은 요 만부수는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일어나 그 밝혀져 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외우는 거 참 못하는데요. 어디 가서 수백 번을 떠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어떤 게 만부수입니까? 만부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됐죠? 그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이러면 뭡니까?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만부수법들도 반드시 함께 동시에 일어났겠죠. 그죠? 그럼 특정한 마음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소멸했다. 이러면 뭡니까? 그때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난 만부수법들은 당연히 뭡니까? 마음이 멸할 때 함께 멸합니다. 그럼 뭡니까? 마음이, 그죠? 영예를 대상으로 했는데 만부수는 장동건한테 갔다. 이런 건 없겠죠. 그죠? 예. 마음이 대상으로 특정한 것을 대상을 하고 있으면 만부수는 당연히 그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눈에서 일어났는데 만부수는 삼선 짬뽕에서 일어났다. 혀에서 일어났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그죠? 토대가 그죠? 눈의 토대에서 일어났으면은 만부수도 눈의 토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죠? 학문을 하거나 뭔가 데피니션을 할 때는 객관적인 언어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네 가지로 이 네 가지 그죠? 그거로 만부수를 정의합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부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요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그다음에 막 다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대상의 문제를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뭐 줄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특히 그죠? 쭉쭉쭉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213쪽에 보면 첫째, 마음은 아비다마에서는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거는 아비다마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뿐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뭡니까? 인도 그 사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왜 이걸 여기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뭐합니까? 예? 마음은 그냥 뭐,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죠? 화두를 열심히 되니까 주객을 초월했다 이랍니다. 그죠? 마음과 대상을 초월했다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또 신도님들 우리 스님 대단한 신스님 이야 마음이 사라져버렸다고 막 초월했다고 막 아이고 그죠? 마음 초월했는데 초월했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야말로 사기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듣고 보면 왜냐면 여기까지 그냥 아 그죠? 그래서 그죠? 대상이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죠? 이거는 유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팔 아래아식이 대상이 없습니까? 예? 제팔 아래아식은 뭐 저 밑에 기재에 깔리는 거라서 있잖아요. 위에 그죠? 이게 뭐 그죠? 육식 뭐 이런 거는 좀 마음을 대상으로 해도 그죠? 뭐 다 그걸 구라 요새는 그걸 구르치는 학자들도 거의 없어요. 이제 한국에서 젊은 학자들은 옛날에는 다 그걸 구라쳤어요. 예? 근데 뭔가 성유식론에서 현장선이 뭡니까? 예? 마음, 우리 제팔 아래아식도 종근기를 대상으로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한번. 성유식론 한글로 동국대학에서 나온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유식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유식에서도 마음, 대상이 없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어떤 게 마음입니까? 마음의 데피니션이 대상을 아는 것 됐죠? 요렇게 정의합니다.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요별하는 것, 대상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대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둘째는, 이제, 우리 좀, 마음의 대상은 뭐, 3장 가면 할 거니까 넘어가고, 그죠? 214쪽입니다. 밑에 셋째 보면 뭡니까? 한 찰나에 두 가지 대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앞 찰나에는 A를 대상으로 가지고, 뒤 찰나에는 B를 대상으로 가질 수는 있습니다. 됐죠? 그렇지만은 한 찰나에 두 가지 대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갖고 인도에서도 자이나교에서는 있잖아요. 그 수행을 많이 하면 그죠. 한 찰나에 두 가지 대상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우리 저 냐야학파 있잖아요. 논리학파 예, 인명학에서도 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대상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마음이 나오면 그죠. 이거 아마 중요한 것이 215번 쪽입니다. 자, 넷째. 밑에 잘 있죠, 그죠? 아비담마에서 설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가 한 마음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은 물질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보다 16배 혹은 지나간 방거를 포함하면 17배가 빠르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16배 빠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상자부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찰나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물질 찰나와 하나는 심찰나로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자, 심찰나는, 마음찰나는 너무 빨라서 있잖아요. 물질찰나보다 16배 빠르다는 것이 상자부 아비담마의
기본 전제입니다. 됐죠? 우리 좀, 그 청경도론에, 그, 보면 그런 놈인데, 이건 저, 우리, 저, 사장 가면은 제일 앞에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인식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여기 토대가 뭔거 아시죠? 우리는 뭡니까?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저, 우리 특히 욕계, 새끼 유정들, 특히 욕계 사는 우리는 뭡니까? 몸뚱이를 갖고 있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내가 이 나라는 이 육체적인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내 마음이 저 밖에서 있잖아요. 리모컨 갖고 나를 조절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음은 항상 내 육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저 마음을 불교에서는 안이 비설 신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나누죠. 눈의 아르마리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럼 안식, 즉 눈의 아르마리는 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요? 당연히 우리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겠죠. 이거 사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의식 있잖아요. 그죠? 의식은 그죠? 뭐 안이 비설 신이 뭐 의지하는 토대가 없는 것 같죠. 의식 됐죠. 그죠? 우리 저 만호의 아르마리. 그러면 의식은 뭡니까? 어머, 그럼 저 밖에서 저 밖에 하늘나라에 있다가 리모컨 갖고 이거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내 의식도 나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 토대 육체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상식입니다.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뭐를 보느냐?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심장 토대를 주목합니다. 됐죠? 우리 심장을 주목합니다. 자, 심장 가운데 그죠? 조그만한 어떤 피를 의지해서 저 메찰라에 우리 의식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멸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거를 아비담에서는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저 제대로 세계 모든 인류는 전부 뭡니까? 우리 마음이든 그게 뭐 의식이든 그게 또 뭐 정신이든 뭐 영혼이든 그죠? 뭐 자아든 뭐 아트만이든 뭐든 그거를 다 의지하는 토대를 뭐로 봤습니까? 심장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심장이라는 건 불교 용어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에 있었던 중국 전통적인 언어입니다. 이걸 심장이라고 그러죠. 마음 심자를 넣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봤습니다. 맞죠? 영어에서도 이거를 뭡니까? 하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하트는 그 자체가 또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힌두교에서도 자기들은 아트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아. 그죠? 영원한 자아는 어디에 깃드느냐? 심장에 깃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장 안에 조그마한 허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허공에 의지했다고, 의지해서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뭡니까? 예, 피에 의지해서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거로 그렇게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은 다르지만 뭡니까요? 인류는 우리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이, 이제 하트 혹은 심장을 주목해 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걸 뭡니까? 심장 토대로 해서 그죠?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다섯 가지는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데 그죠? 의와 의식은 뭐를 의지해서 일어나느냐? 심장 토대를 단순한 심장이 아니고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장에 가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새 과학자들 뭡니까? 우리 그죠? 정신 이 뭡니까? 이 벌어지는 게 뭐를 주목합니까? 뇌를 주목하지, 그죠? 그죠? 야, 이거 불교가 좀 이상하다, 이거. 예, 마음은 어디에서 의지해서니,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데, 야, 뇌를 안 하고 마음이라, 심장이라 하네. 요거 좀 수준이 뭐, 서양에서 지금도 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부, 제가 그때 벌써 한 17년 전이잖아, 그죠? 2000년, 2001년에 제가 13개월 미얀마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큰 스님께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죠? 마음은, 일어나기, 의지해서 일어나기는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작용은 어디서 하느냐? 뇌에서 한다. 또, 요렇게, 그죠? 그, 큰 스님께서는, 큰 스님입니다. 예? 그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마음을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뇌에서 작용한다. 요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죠? 이, 우리, 그죠? 그, 이 마음이 심장을 의지하느냐, 뇌를 의지하느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죠, 그죠? 예, 그런데, 요새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 심장을 주목을 했으니까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그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죽음이 뭐냐?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설이 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뇌사, 하나는 뭡니까? 심장사지요. 그러면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죠? 그 저는 우희종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하고도 뭐 우리 그때 워크숍 할 때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심장사를 기본으로 해준. 근데 그 일시적으로 맞죠, 그죠? 근데 심장과 뇌는 거의 동시에 다 죽는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멈추면 뇌도 멈추고, 뇌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고, 근데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의학적으로 그 우종 교수님 말씀입니다. 우종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의학적으로 보면은 두 시간 좀 그죠? 뇌가 죽었는데 심장이 살아 두 시간 가까이 더 살아 있었던 경우가 의학적으로 보고된 게 있답니다. 자, 만일에 그렇다면 있잖아요. 뇌는 기능을 안 하는데 심장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살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데, 심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솜을 갖고 막아버리고, 그죠? 아유, 솜 잡아놓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그죠? 심장사가 심장이 우리 한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우리 마음은 그러면 그죠? 그때 내가 기능을 안 하더라도 만일에 그걸 생명이 살아있는 걸로 본다면 그때도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이 작용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불교적으로 그건 방가가 존재지속심이 흘러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상자부터는 땡 끝나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어디에서, 의지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심장 토대라는 설이, 이제 우리 죽음이 뭐냐는 거죠. 뇌 사냐, 심장 사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그죠. 이 심장을 의지하는 것,다는 것이,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그죠. 우리 그 의와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이, 보는 것이 더, 그죠. 뭐, 타당한 것이 아닌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죠? 그, 등등이 고 마음과 결합된 것 했고, 그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217쪽 제일 밑입니다. 52가지 법이라 했죠, 아까, 그죠? 심소법은 5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요거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218쪽입니다. 이 52가지 심소법들을 상자부에서는 13가지, 14가지, 2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218쪽 제일 위에 보면 뭡니까? 자, 이거 세 가지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1번,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그죠? 안냐 사만하라고 그래서, 그죠? 한글로 쭉 하면 좀 말이 깁니다,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직역입니다. 13가지. 그 다음에 해로운 것, 14가지. 아름다운 것, 25가지. 이렇게 해서 52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에도 각각 뭡니까? 반드시 들어있고, 때때로 들어있고요. 해로운 것에도 반드시 들어있고, 때때로 들어있고, 아름다운 것에도 반드시 들어있고, 때때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진다는 말은 이걸 뭔가 하면 뭡니까? 특정한 만부수법들은 해로운 것들과 함께 일어나면은 해로운 역할을 해버립니다. 됐죠? 유익한 것들과 함께 일어나면은 유익한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라 합니다. 됐죠? 해로운 만부수법들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해로운 것들입니다. 우리 뭐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같은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름답다는 건 뭡니까?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좋은 만부수법들입니다. 됐죠, 그죠? 요거는 됐고 이 가운데서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에서 반드시들은 뭡니까? 특정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때때로들은 뭡니까? 어떤 때는 일어나고 이 중에죠. 예를 들어서 때때로들 여섯 개 중에 몇 개는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해로운 마음 부수법들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뭡니까? 네 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고 나머지 뭡니까? 열 가지는 말 그대로 때때로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고 그런 게 때때로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부수법들 25가지 가운데죠. 19가지 반드시들은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6개 가운데 어떤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있잖아요. 때때로는 일어나고 때때로는 안 일어나고 그런 게 뭡니까? 반드시 때때로. 예, 한국에서 싹 이렇게 지금 정착이 돼버렸어요. 다른 거 나 쓰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한번 써보라 그러지. 없어요. 뭐로 대체하면 되겠어요? 반드시들은 뭐로 하면 되겠어요? 응? 변행심소. 중국에서는 있잖아요. 변행심소. 변행으로 옮겼습니다. 변행을 듣고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이거 알겠어요? 변행. 안 됩니다. 그죠? 변행. 반드시. 와, 그건 한글의 우수함입니다. 그죠?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52가지 만부수법들을 이제 쫙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도 도표가 중요하겠죠. 자, 221쪽 갑니다. 221쪽 가면은 도표, 저 2장에서 제일 처음 도표입니다. 52가지 만부수의 개관 해놔가지고, 그죠? 52가지 심소법들을 쫙 나열해놨죠, 그죠? 그 가운데 1번은 뭡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그 밑에 쭉 보면 해로운 만부수들. 됐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13가지, 해로운 만부수들 14가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만부수들 25가지 해놨죠? 그 가운데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반드시들 7개 있죠?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마음이 잡도록 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그거 이제 좀 더 살펴보고요. 그죠? 그럼 때때로 들은 뭡니까? 그 6가지입니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이. 이거는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말 그대로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들이다 했습니다. 해로운 만부수법들은 상자부에서는 14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 4가지는 반드시 드립니다.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됐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어리석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이 되겠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뭐 무명 혹은 어리석음. 그러고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불교적으로 보면 이건 뭡니까? 양심도 없고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놈이죠. 나쁜 짓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으니까 나쁜 짓 하잖아요. 상자부에서도 그래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들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뭐 충분히 우리가 한번 음미해보면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해로운 때때로들이 일어납니다.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쇄, 구애, 해태, 혼침, 의심. 여기 저 이 도표가 좀 복잡해서 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했는데 여기서 저 탐욕, 사견, 자만 해가 그 사이에 줄 하나 끄십시오. 그 요거는 탐욕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쇄, 구애. 요 네 가지 요 밑에도 줄 하나 끊으십시오. 요거는 성냄과 관계 있는 예, 만부수법들입니다. 그다음에 해태 혼침은 항상 그죠 마음이 까라는 거로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경에서부터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의심 됐죠. 요렇게 줄을 하나씩 끊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그 요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25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반드시들이 있습니다. 19개입니다. 믿음, 마음 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그 다음에 우리 35부터 46번까지 이 12개는 몸의, 이제, 이걸 보면 이제 편안한,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입니다. 대추죠? 이 각각에 대해서 몸과 마음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몸은 육체적인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만부수를 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 만부수의 편안함.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뒤에 다 밝혀놨습니다. 우리 니카야에서 빨리 3장에서 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원어는 까야입니다. 원어가 까야이기 때문에, 그죠?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막 구분 안 하고 여기서 몸이라고 옮겨놨습니다. 와, 딱 이거를 있잖아요. 심소법에서 주까지 다 밝혀놨거든요. 예? 이거를 있잖아요. 몸이라고 옮겼다고. 와, 이거 무식하다고 있잖아요. 어떤 미얀마 선생님이 한국말 좀 배워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몸이라고 옮겼다고. 이거는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고. 이 강국 선생님 큰 초짜라고 엉터리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또 한국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있잖아요. 예. 그 초짜고 엉터리 맞아요.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 책 자체까지 이게 그죠? 뭐 무슨 말씀을 하겠죠? 하나 잘 못했다고 잘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책을 딱 갖고 와갖고 까야다 까야 까야는 몸이라고 내가 주위를 밝혀놨다. 에? 여기서 몸은 에? 수상행을 뜻한다고 우리 심소법을 뜻한다고 밝혀놨다고 내가 그 선생님 그거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스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라고 에? 남을 깔라면 제대로 읽고 한국말을 제대로 배워서 좀 까라고. 아, 그죠? 제가 다 고려 했어요. 그죠?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요 반드시 그런 게 아름다운 마음은 일어나면 뭡니까? 우리 반드시들이 19개가 됩니다. 그죠? 때때로는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요 세 가지는 절제라고 하고, 우리 무량함, 우리 자비 희사 가운데 비와 희를 무량함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없으면 이거는 반야 통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심소법들 52가지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즉 뭡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해로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나누고, 이 각각에 대해서 반드시들과 때때로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됐죠? 이것이 우리 52가지 심소법들에 대한 개관입니다. 자, 우리가 저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심소법들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부처님 말씀 자체도 그렇고죠. 예. 이거를 읽으면서 좀, 이,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 적용시켜 봐야 된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있잖아요. 밖에 있는 그런 글만 읽고, 이해해서 별거 아니네.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현대 학문에 비하면 아비담만, 우리 생소해서 그렇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죠? 별거 아니네. 이래 부르면 뭡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를 이해했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자기 자신에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진정한 수행으로 봅니다. 특히 52가지 심소법들은 이게, 이거야말로 우리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나잖아요. 나 자신. 나란 무엇인가 했을 때, 마음과 마음부, 물론 이 몸뚱이도 맞습니다만은, 몸뚱이 이거는 막 좀 우리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놔두고. 어떤 것이 그죠? 나냐?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아비담마적으로 얘기하면 마음과 마음부수입니다. 마음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됐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다 이랬을 때, 이제 마음부수를 보면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 12가지 했죠? 이란 말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부수법들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죠? 우리가 아비담마적으로 딱 접근할 수 있는 것은 52가지 심소법입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그죠? 내한테서 그죠? 요 해로운 만부수법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유익한 만부수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뭡니까? 자신에 적용시켜서 살펴보는 노력. 저는 그것이, 예, 바른 수행이고, 그것이 저는 진정한 입바사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52가지 심소법들을 바로 이해하고, 이거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 마음 구조, 심리 구조를 쫙 해체해서 있잖아요. 매 순간 내한테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것이 진정한 소용이다. 특히 우리가 나쁜 경계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어떤 누가 상대하고 만나고 그죠? 화가 막 사람을 한다, 그죠? 죽일 놈, 살릴 놈, 그죠? 막 이래서 하면 뭡니까? 벌써 그죠? 아, 죽일 놈, 확! 이래 한데 내한테서 뭡니까? 그죠? 엄청난, 그죠? 분노, 적개심, 이런 게 있죠? 적이 막, 그죠? 예? 거기다가 그죠? 어떤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요. 뭐 질투도 함께 하고 있고, 그죠? 예?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걸 딱 보려는 노력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일어난 분노가, 그 게이지가 팍 떨어지겠죠? 맞죠? 예. 그래서, 그래 보는 게 진정한 수행이겠죠, 그죠? 예. 그럼 또 몇 분들은 그래요. 예.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꼬라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 같이 안 보입니다. 안 보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그죠?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아이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심소법들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그런데 뭐 다 했다 하면 욕들은 묻잖아요. 벌써 몇 분들이 막 입이 삐죽삐죽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중요한 거 딱 체크해서, 그죠?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은 맨 마지막 310쪽에 돕혀보는 방법 있잖아요. 몇 개 해보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은, 예, 아주 멋지게 끝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시작했는데 뭐 5분 함께 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럼 또 시작하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